이곳은 어제 제가 참깨를 파종했던 밭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금 여기다가 참깨 종자는 다 심어놨고요. 심을 때 위에 뿌리는 흙 때문에 구멍이 안 보여서 빗자루 이용해서 조금씩 썰어가면서 구멍마다 지금 다 종자 넣었습니다. 그 다행히 또 비도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고 꾸준하게 오는 편이라서 수분 공급도 돼서 아마 따로 물은 주지 않아도 잘 크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모잘록병이나 이렇게 걸리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참깨가 반응 잘 하는데 보통 어릴 때 모잘록병이 이렇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거세미나방 같은 게 갉아먹어서 이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잘 넘긴다고 하면은 참깨 같은 경우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장마기 기간 때 엿병 오는 것만 예방만 잘 한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긴 한데, 참깨는 초기에 손질이 많이 간다는 게 단점은 있지만은 이후에는 손이 좀덜 가는 편이거든요. 초반에 뭐 깨를 뿌리고 하면은 솎아내고 그게 모잘뽕에 안 걸리게끔 또 손질하는 구멍구멍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질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은 잘 자라니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온도 높아지고 해서 잘 자라지만은 최근에 영상 1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온 피해가 왔거든요. 저온 피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 방법은 우리 고추는 노지에 심은 잎을 보면은 고추 잎을 예를 들면은 약간 검게 보이거나 하얗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상 입은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냉이를 한번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약간 검은색으로 약간 문신한 것처럼 잎에 검은 무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냉해가 왔다는 뜻이니까 잘 유심히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소 비료를 물 20리터에 한 스푼 정도, 10g 정도 타서 살포를 해주시면 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장이나 이렇게 도움을 주지만은 진딧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딧물 관련된 방제도 꼭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초보농들이 가장 재배하기 쉬운 작물 중 하나입니다. 모종으로 심으셔도 되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직접 파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직접 파종을 지금 내주 심어놓은 건데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물 관리나 혹은 이제 수비로 한번더 하고 수확 때 적지적소에 수확을 하는 것만 잘 하면 되지만은 계획을 잘 잡으셔갖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능력 것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심는다 해서 한 번에 다 팔로가 없으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안단해져 버리거든요. 그럼 판매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량만큼만 심어서 재배를 해보시고 그 이듬해에 그 판매량을 달성하고 나면은 그 이상을 심으셔서 또 판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뭐 많이 심는다고 해서 그게 다 판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고 하면은 이제 배수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배수로 관련돼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올해는 저도 배수로를 많이 만들어 놓은 편입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골 자체가 배수로이기 때문에 구배가 잘돼 있는지 혹은 좀 좁게 돼 있진 않는지 물 빠짐이 잘안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배수가 잘될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 노지에 심었을 때 만약에 간수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중간에 볕집이라든지 혹은 제초 매트를 깔아서 가운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목적은 풀이 나지 않게끔 하는 거지만 그 제초 매트 깔아놓으면 밑에 쪽에는 아무래도 수분이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고추 생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앞으로 조금
한 일주일 후에는 여기다가 제초 매트를 깔아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추후에 장마가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튀어서 발생하는 탄저병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뭐 다양하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농 일지 참깨 편입니다. 참깨를 지금 파종한 지는 거의 한 일주일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게 파종한 당일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바람을 잘 이겨내고 거의 그래도 한 70% 이상은 잘 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뭐 잡초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참깨가 올라왔습니다. 참깨는 처음에 좀 솎아낼 거 생각하고 집합하실 때는 4개, 5개 정도는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중간에 애벌레 이렇게 중간에 모를 잘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키우거나 했을 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금 키운 후에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깨 같은 경우는 역병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배수 작업에 확실히 많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 신경 쓰다 보면은 참깨 같은 경우는 역병이 돼서 말라버린다거나 잎이 반점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하면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참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월, 6월, 6월까지는 파종을 하시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5월에 심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적정이더라고요. 남부지방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도 작년 같은 거 조금 늦게 심거나 했더니 좀 시기적으로 좀 비가 많이 온 시기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좀 안 됐습니다. 올해도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잘 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비가 온 게 좀 마르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나지 않는 구멍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파종을 해서 이 구멍이 다 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또 시간이 되고 하면은 또 이거 솎아내는 과정과 한번 또 재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